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1910년대의 무단통치를 거쳐서 1920년대의 문화통치 그리고 1930-40년대의 민족말살통치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민족도 여러 가지 의병운동이라든지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이제 우리의 독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보자면 오늘은 일단 1910년대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국내의 이 항일 결사 조직과 국외에 있는 결사 조직,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일어났던 광범위한 이 평화시위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만세운동이었던 3.1운동. 자,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이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우리의 이 만세운동의 조직력을 이제 높여주는 독립운동의 이제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오늘은 그 1910년대에 있었던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단체와 그 다음에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1910년의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도 우리의 이 의병활동들은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이때 마지막 의병이라고 불리우는 의병이 바로 최응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최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결국에는 이 의병 전쟁 이 계열들이 많이 쇠퇴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1910년을 이제 전후해서 이제 이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독립운동들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옮겨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최응원이 이제 의병항쟁을 했던 이제 마지막 의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910년에는 무단통치를 했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결사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1910년대의 형태로 보자면 비밀결사조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 지식인이나 교사와 학생,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종교인들이 규합을 해서 또 이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수탈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 이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 비밀결사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의병계열인 이 계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의병계열로서는 이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또 이제 풍기광복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자,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는요. 이제 우리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을 하자는 계열인데 조선국권회복단이라든지 기성단, 그 다음에 송주회와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단체들 중에서요, 우리가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 국내 비밀 결사 조직에서는 이제 정확히 이제 세 팀을 이제 보게 될 건데, 그 세 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대한광복회 같은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풍기광복단이라고 하는 이 의병 계열과요,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이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 계열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상진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 개편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일단은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일본 부호로부터 또는 이제 자금을 이제 강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일 보호들을 처단함으로써 이제 이 받은 이제 빼앗은 돈을 이제 이렇게 군자금으로 이제 쓰거나 아니면 이 학교를 세워서 이 사관들을 양성해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했던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대한광복회 하면 일단 의병계열과 애국개몽계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로 우리의 군자금 모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단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 같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고종의 밀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병찬이라는 이 유생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비밀 지령을 받고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종이 비밀 지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왕정을 복구하고자 하는 이 복벽주의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독립의군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이 대학 광복 계획이 합쳐졌던 이 조선국권회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경북지방의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로서 주로 당군을 받들었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 요 점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조선, 이제 국민회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들은 이제 평양의 순실학교에 있는 기독교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이들은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했다는 것. 공화주의를 표방한 단체, 자, 우리가 1907년에 이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최초로 공화정을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공화정에 대해서 이제 이 공화주의를 표방했다는 단체로 이제 조선 국민회가 있습니다. 자, 이 공화정을 표방했던 단체가 일단은 신민회도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대학 광복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화정에 가깝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조선 산직 장녀계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교원과 그 다음에 사회 인사들이 서로 결성한 경제 자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자, 이들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국내적으로 1910년에는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들 단체는 나중에 이제 3.1운동으로 이제 계승이 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역량이 총결집되는 이 3.1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게 바로 의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1910년에 국내에서 이렇게 비밀 결사 조직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활동이 되지 못했어요.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고종이 이제 해산을 명령하자 금방 해산을 해버렸고요. 대학광복회라든지 이런 신민회 같은 경우에 특히 1911년에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이 돼버렸고요. 자, 요런 이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1910년에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단체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국외에서의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1910년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남한 뒤투벌 작전에 의해서 대부분의 의병들이 이제 간도나 연해주, 이제 미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애국 계몽 운동 이 계열에서는요, 이미 이제 애국 계몽 운동을 해서는 이제 한계성이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독립 전쟁론이 제기가 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영역이 만주, 연해주, 미주로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독립운동 이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서간도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서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단체는 바로 삼원포에서 이루어진 경학사, 부민단,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원포에서는요, 이 신민회를 중심으로 이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경학사가 1911년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1912년에는 부민단으로 바뀌게 되고, 이 서로 군정서군으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군으로 갖추게 되는 정부 기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신민회가 만들었던 신흥강습소는요, 이렇게 신흥무관학교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 학교 차원에서 운영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후에 나중에 이 의병운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서간도에 있는 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북간도로 이제 보겠는데요. 이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운동에 있는 밀산부 쪽이 이제 유명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중간단을 우리가 좀 보자면, 이 중간단에서 국로 군정소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이 대첩이 이제 이 군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김좌진이 이제 국로 군정소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민족 교육과 함께 여러 가지 군사 교육까지 실시를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독립 요원을 양성해내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제 연해주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특히 이제 이 연해주 지방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신한촌이라고 하는 우리의 독립운동 기지 단체죠. 자, 한인 이 단체로 한인 기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특히 이제 한민회라고 해서 이제 한국인 자치기구로 이제 한민학교를 설립하고요, 여러 가지 해주 신문하고 대동공부를 발행하는 등의 여러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성명회라든지 권업회,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한일 합병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정부로 호소를 하고요. 이때 이제 러시아의 일제가 한국에
항의를 하게 되면서 결국 성명회는 이제 해체가 되게 되지만 권업회가 이제 이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 의병운동과 이 계몽단체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권업회예요. 자, 이들은 이제 러시아의 이 공인을 얻어서 활약했던 단체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요. 1912년에는 광복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무장투쟁론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내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 단체하고 연계를 하게 되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는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자,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우리가 열사 늑약을 맺었을 때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상소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면서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상소로서 올렸었죠. 자, 이런 이상설이 세운 것이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인데요. 자, 이상설은 시험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이상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는 게 되게 좋겠죠. 먼저 1906년에 서전서숙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밀체를 받아서 이제 헤이그 특사의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헤이그 특사로 갔었죠. 이때 이제 파견되었던 사람이 이상설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제 한국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상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최초의 임시정부였어요. 자, 이 임시정부로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을 때 이 권업회와 함께 같이 이제 해산이 되어버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자, 이때는 대부분 이제 군사활동으로서 이제 의병부대를 편성하거나 국내 진보작전을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운동이랑 애국계몽 노선이 이제 함께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이런 노선들이 결합해서 움직이게 됐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연해주를 침공한 이후에요. 이제 한인의 무장부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빨치산 한우너연합부대가 힘을 합쳐서 일본의 주둔군을 이제 섬멸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니앙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앙사건 이후에 일본군들이 당연히 보복을 했겠죠. 자, 이 보복을 바로 우리는 사월참변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2,500여 명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이 연해주 있는 데까지 이 근처로는 요런 단체들이 있겠고요. 중국 관내에도 우리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국 관내에서 보면 일단 만리장성 이내에 있었던 단체들을 보면요. 이제 동제사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었는데, 자, 이 동제사는 상해 지역에서 이제 결성이 되었던 건데요. 이때 이 우리 뭐 박은식이라든지 정인보, 신채호, 자,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했던 건데 독립운동을 담당했던 청년교육에 주로 집중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이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는요, 북경에서 이제 결성이 되었던 단체인데요. 이 신한혁명당도 복벽주의에서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왕정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동단결 선언에서 결국은 이제 극복을 하게 되지만 이제 황제라고 하는 걸 이제 버리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 자, 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한 청년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자,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이 단체는 이제 뭐 김규식과 여운용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김규식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 부당함을 이제 알기로 떠났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의 독립운동간의 연락을 서로 도모하면서 이 신한 청년보라고 하는 또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임시정부가 나중에 이제 상하이에 수립이 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파리 위원부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외교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한청년단입니다. 자, 미주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요. 자, 이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하와이에서는 이제 그 한인 이 협성협회라고 해서 1907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거보다 이제 대한민 국민회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자, 대한민 국민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장인원과 전명훈이 이제 외교고문으로 왔었던 스티브스를 저격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이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하와이 교문하고 본토 교민이 연합을 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게 대한민 국민회입니다.
자, 이들은요, 간도나 연해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었던 윌슨에게 이제 청원서를 보냈고요. 또 미국 차원의 우리의 독립운동 문제를 이제 청원하기도 했다는 거. 자, 이 점이 있고요. 또 안창호가 설립했던 흥사단은요, 이때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 이 안창호의 이 흥사단은요, 지금 현재에도 이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이름을 따와가지고 쓰고 있는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 흥사단. 이게 이제 청소년 단체로서 이제 중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28 독립선언 운동이 이제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동아동맹회라든지 조선유학학생학회, 자, 요런 이제 이 단체들이 있었다는 것. 자, 이렇게 국내에서 많은 이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국외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국외와 함께 이제 손을 잡아서 우리의 독립을 이제 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모든 이 역량들이 직결돼서 1919년에 우리는 드디어 이 만세운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폭력이 없이 맨손으로 만세운동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폭력적인 투쟁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 간도, 연해주, 미주까지 널리 퍼지게 되는 범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3.1운동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종이 당시에 이제 강제 퇴위당한 이후에 1919년에 이제 고종이 커피 아니면 홍차, 자, 이 중에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게 바로 고종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독을 타가지고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고종의 인사질이었던 날에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바로 이 3.1운동인데요. 이때 당시에 일본은 우리 식민 통치를 했을 때 무단으로 이제 통치하게 되는 무단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무단 통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선인 태형령이라든지 아니면 제1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사상이라든지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압당하게 되면서 이들의 이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외적으로는요. 네, 어떠한 원인이 있게 되냐면 먼저 만주 지역에서 나오는 그 선언이 있는데요. 자, 여기 만주 지방에서 먼저 나왔던 무어 독립 선언이 있습니다. 자, 이 무어 독립 선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우리의 그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동단결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무어 독립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 독립선언, 바로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렇게 28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이제 평화회의 비슷하게 해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그 상황인데요. 이때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을 하게 됐죠. 자, 이런 이 역량에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우리의 역량을 다 집결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민족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점화가 되기 시작해요. 먼저 지식인과 이제 종교인, 특히 일제의 피해를 본 여러 가지 민족 자본가들이라든지 지주까지 참여를 해서 광범위한 참여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일단 뭐 천도교라든지 기독교, 불교, 자, 요런 학생들이 이제 대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선언문을 작성을 했을 때 33명 중에 이제 33명이 같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태양안에서 그걸 낭독했을 때는 29명 정도만 모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 태양안에서 낭독을 했을 때 결국은 이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여기 있는 만세운동을 이제 했을 때 탁골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두고 태양안에서 본인들끼리만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냥 자수해서 가버렸다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 대표자들은 이제
솔직히 보면 이제 공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초기 이제 주도권을 잡긴 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자수를 하고 이제 다시 자수를 하고 가버림에 따라서 결국은 주도권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죠. 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이제 학생이라든지 여러 민중들이 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3.1운동을 했을 때 민족 대표자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물론 국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많이 염원했던 것도 바로 이 민족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그 국제적인 인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민족 지도자들은 대부분 외세적이나 이제 외세 의존적이나 이런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외세에 너무나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의 주체적인 힘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얽매여서 일본이나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강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정세에 굉장히 무지했어요. 자, 우리가 봤었던 이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요, 모든 식민지에 해당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난 이후에 패전국에 해당하는 이 패전국에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에만 해당이 됐던 것을 우리가 무지하게 몰랐다는 점이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민중의 중요성을 또 간파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이 외세의 도움을 받으려고 매달렸던 것이죠. 자, 일단은 청년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선언문은 탁골공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민족 지도자들을 기다리던 이런 학생과 이제 민중들은 이제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한 학생이 가서 독립선언문을 읽게 되고 가슴 속에 태극기를 꺼내들어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에서부터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전국 도시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농촌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상인 노동자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농촌 및 산간 벽지로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폭력 투쟁까지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까지도 해외로까지 널리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 3.1운동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국내적인 이런 독립운동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 평화로운 만세 시에 맞서서 일본은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무차별 사격으로 이제 그 탄압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 죽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관순 열사가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만세 운동을 하다 어린 나이에 이제 총이나 칼에 이제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제 화성에 있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이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 이제 일본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본인들의 이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사과를 할 테니까 이 마을 청년들을 다 교회로 모아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마을 교회에 무차별하게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 마을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고, 이거를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불까지 질렀다는 이런 참혹한 내용이 보복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 국제 이론들이 이제 국제 여론들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더 이상 이러한 식민 통치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 이제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게 되면서 3.1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얻은 큰 결과는요, 바로 이런 1910년대에 시행되었던 이 무단통치가 바로 이 기만적이긴 하지만 문화통치로 조금 인간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게 큰 의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밖에 우리가 전 민족이 독립운동에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농민, 노동자 여러 개의 계급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이 주도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분화령을 이제 내리게 되었다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는 3.1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우리의 독립운동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의 공화주의에 입각한 상권분립의 바로 최초의 이
임시정부였다는 것, 이 정부였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죠. 자, 결국 이런 3.1 운동은요, 이 중국의 5.4 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비폭력 운동, 자, 이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요. 이 여러 가지 이 독립운동에 대한 방법론이 많이 분화가 되게 되는데, 처음에 외교에 많이 이렇게 매달렸었는데요. 이제는 무장투쟁으로서 우리가 이 독립을 확인받고 실력을 양성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자는 논과, 외교독립론, 여전히 외교독립론이 있고요. 이런 민족해방운동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3.1운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역량을 이제 확인받고, 또 일본도 이제 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해서는 제대로 이 통치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고요. 또 열강에 있는 이제 우리의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아, 이제 이 세계적인 여론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 방향으로 가진 않는구나 하는 거를 또 느끼게 해줬던 이제 결과이기도 했겠죠. 자, 결국 이런 3.1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얻은 커다란 성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제 이끌어주고 이제 지시해줄 수 있는 본부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국권 피탈을 당한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여러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항일투쟁운동을 계속 전개를 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을 겪게 되면서 이제 조직화된 이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이런 이 식민지 조선에도 이제 이 민족의 자결주의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는 이 희망적인 사항을 이제 확인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외교 노선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활동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는 솔직히 허황된 정부였어요. 그렇죠. 이 윌슨의 이거는요, 또 이제 패전국에가만 이게 적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무지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성공률보다는 실패율이 더 높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추측해가면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개의 임시정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런 이 대한광복군 정부도 이제 있었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있었던 정부가 여기 있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래 있었고요. 여기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에 있었던 이 대한국민의회라는 이 정부가 또 있었습니다. 자, 이 정부가 이제 세 개로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제 합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 이 독립운동의 지휘자 역할을 톡톡히 해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일단은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일단 외교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위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성정부에 이 체제를 다 가져다가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성립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하이에 두게 된 건데요. 당시에 이제 이 상하이 안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이제 한성정부를 계승했지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는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추측해보고 갈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 체제를 한번 볼게요. 공화주의로 시작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이 삼권분립에 입각한 여러 가지 민주공화제 정부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이때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초기는 일단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서로 연락망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연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독립론을 추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연락 조직을 했었던 이 연통제와 교통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연통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독립운동의 일단 그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와 국외의 이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들을 서로 연결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서로 이제 정부 연락 책임자들을 각각에 이제 배치를 해두고요. 뭐 정부에 있는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명령을 전달하거나 군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제 각각의 이제 활동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것이 바로 이 연통제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통신기관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국내의 연락 담당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교통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국공채라고 해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나중에 다 갚을 돈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건데, 이 애국공채와 이제 인도세라든지 의연금들을 이제 충당으로 이제 하게 되어서 독립운동의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금을 이제 운반하는 데 있어서 뭐 이륙량행이라든지 백산상행, 자, 뭐 이러한 연통지역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20년대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군사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하게 되면서 서로 군정서군과 북로 군정서군을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 이제 편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연통제와 교통국을 비롯한 이런 이게 20년대 초창기에 이미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망을 잘 해줘야 되는 이 구조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봉헌전 전투와 청산인 대책이 192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보복을 당하는 간도 참변을 당하게 되죠. 이 간도 참변 이후에 독립을 이제 자유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해서 결국 이 독립군 부대가 해산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군사활동은 거의 흐지부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 같은 경우에서는 군사활동에 대한 효과는 많이 볼 수가 없었고요. 이제 마지막 40년대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면서 이제 이 우리의 독립에,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이 독립전쟁에 대한 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점 좀 늦긴 하죠. 자, 그런데 외교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이 여러 강대국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제 확인을 받고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파리 위원부 같은 경우에서는 김규식이 이제 그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을 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뭐 세계 정서상에 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이 심리지였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강대국들은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는 이제 구미위원국으로 해서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서재필은 필라델피아로 가서요, 한국통신부로 해서 이제 우리의 이 외교 활동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소항은요, 제2차 인터내셔널 제네바 이제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 결정서를 이제 통과를 시킨 이 점도 있긴 한데요. 결국 이런 외교 활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이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나 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때 이 독립신문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독립협회에 있는 독립신문하고는 틀립니다. 이름이 똑같은 신문이에요. 자, 이 신문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전통 기관지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분단 정치로 인해서 이제 보았듯이 굉장히 놔두면 서로 싸우기만 하고 발전을 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또는 우리 스스로는 발전을 할 수 없는 역량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맞서서 이제 또 일본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이 단체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사료 편찬서고요. 그러면서 일본 침략의 부당성이라든지 이 독립의 요구를 정리했었죠. 그리고 이제 박은식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이 사정이라든지 독립운동에 대한 이 내용을 천명하게 되었고요. 자, 1920년대 초반 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연통제나 교통국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조직이 파괴가 됨으로써 국내로부터 이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을 둘러싸고 또 우리가 외교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잖아요. 자, 요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드디어 임시정부가 쭉 활약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승만이 이렇게 이 대통령으로서 이 외교활동에 전념을 해 나가는 이 동시에 이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승만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게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국제혁명이 위임 통치를 대신 해줌으로써 이제 이 우리를 이제 대신 통치를 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우리 국내 여론이라든지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승만이 주도했던 이 외교 독립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이 국민대표회의라는 이 회의를 이제 주관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상하이에서 박은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연설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국민대표회의를 여느냐 마느냐로 이제 해가지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먼저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대표회의파와 정부를 옹호하는 파. 국민대표회의가 열려버리면 우리는 어차피 분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부 옹호파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국민대표회의파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죠.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외교 노선이 실패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독립 노선을 바꿔서 좀 개조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하자는 파가 바로 이 개조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소집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이 인정을 지지하는 쪽과 그 다음에 예,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요 파로 이제 분열을 함과 동시에 또 창조파, 개조파로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임시정부가 완전히 분열을 하게 되면서 많은 정부 인사들이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엔 이 임시정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계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 조직론 자체를 이제 좀 더 회의적으로 보면서 이 논의가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전과 후로 해서 임시정부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분열한 이후에는요, 이제 김구나 이시영이라든지 이동영과 같은 소수의 독립운동가가 다시 주도를 해서 임시정부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탄핵된 다음에 이제 집단 지휘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때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한일애국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김구가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봉창과 윤봉길이 대표적인 한일애국단의 단원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이 일본의 이 지도자들이, 많은 고위급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이 중국을 점령한 거에 대한 파티를 열고 있을 때 여기에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인사들이, 일본 인사들이 피해를 봤었죠. 자, 이걸로 인해서 중국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게 되는 이 계기까지 되었을 때 바로 이 한일애국단의 활약입니다. 결국 이 한일애국단의 활약에 맞서서 이제 조금은 발전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세력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이제 중국과 동맹관계를 통해서 이제 좀 조금씩 이렇게 세력이 확대돼 가다가 결국은 이제 1940년대 때 임시정부도 많이 장소를 옮기게 돼요. 일본에게 발각이 되면 이제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이 옮긴 끝에 마지막에 충칭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충칭에서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김구가 주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결국 이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면서 미국의 OSS 단체한테 훈련도 받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이 준비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D-Day를 만들어서 세고 있었죠. 자, 일본을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그 역량을 이제 한꺼번에 결집돼 있는 이 통일체가 바로 한국광복군이었으니까요. 자, 이 한국광복군을 이용해서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이제 그냥 한반도로부터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광복군의 이 국내 이제 진공작전은 결국 이제 시도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희한찬란한 이 세력도를 갖게 되면서 이제 존재와 함께 이제 끝에까지 열심히 이제 달려왔던 임시정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최초의 민주적인 공화제 정부.
보였습니다. 자, 대통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이 추진기구로서 작용을 했었고요. 또 이때 이제 내부 분열로 솔직히 효과적인 이런 이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독립운동을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인적 물적 자원도 이제 부족했고 또 이거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이제 수습을 해서 이 한일의단의 활약에서부터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이제 우리의 민족운동을 결집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적으로서는 이렇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애초부터 시작부터 이 외교 정신으로 외교 위주로만 이렇게 외교 독립론으로만 이렇게 치중을 했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제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큰 한계점으로 갖고 있고요. 또 대중적으로 기반이 굉장히 결여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고 이제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위를 완전히 확립하지를 못했다는 것. 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에는요. 국내의 이제 비밀결사조직과 국외의 이런 이 독립운동 이 단체들이 결성이 되게 되고 또 이 1920년대 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이제 무장독립투쟁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밑거름, 밑바탕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되겠고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크게 일어났던 이 3.1운동을 이제 3.1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을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 결집을 시켜서 하나의 본부 역할을 이제 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의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1910년대에 대한 이런 우리의 이 독립,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30년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무장 독립론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통쾌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활약에서 우리가 대충 봤듯이 이 한일내공단이라든지 의연단, 자, 이런 새로운 단체들이 이제 일본에게 철저하게 이제 보복을 하는 과정도 보게 될 거니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